네, 예. 신문진 씨에 이어서 솔로 선언을 한 담미연 씨, 베이비복스 출신이시죠. 자, 드디어 오랜 준비 끝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담미연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뮤직비디오 주연으로 나선 담미연 씨. 아우, 그냥 연기도 그냥 일품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에 담미연 씨 뛰어난 연기 실력 보실 수 있습니다. 총 7집의 앨범을 발매하며 인기 여성 그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이비복스의 담미연 씨. 그녀가 이제 솔로 가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댄스 가수가 아닌 애절한 발라드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녀의 솔로 1집 뮤직비디오 촬영 소식 함께 하시죠. 가을에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는 이 여인. 멀리서 보기에도 뭔가 심란한 분위기. 가까이서 보니 감미연 씨였는데요. 분위기 있죠? 많은 스태프들로 분주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자, 좀 전에 이 검은 옷을 입고 있던 감미연 씨. 어느새 흰 옷으로 갈아입고 교련복에 옛날 교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왜 나타난 걸까요? 혹시 친구 아이가? 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연기해야 할 인물은 슬픈 사연을 지닌 여인. 다른 시대, 같은 공간을 사는 21세기와 20세기의 여인 역을 맡아 1인 2역의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철없어 보이는 옛날 남학생들이 주변을 얼쩡거리지만 상관도 안 하는 감미연 씨. 인물에 빠져드는 우수어린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촬영 내용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아직은 연기가 어색한가요? 다음 촬영지는 성당. 신부님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기도를 올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자신의 노래를 립싱크하고 있는 모습. 자, 이번에도 같은 공간을 찾은 21세기의 여인.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 같은데요. 자리에 앉아 눈을 감더니 기도를 하는 거였을까요? 왠지 지루해 보이는 이 표정. 아까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게 답답했는지 한마디 합니다. 자, 다시 또 바뀐 촬영 장소. 이번에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어두컴컴한 실내가 다소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자, 감미연 씨 이런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시도였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흥얼거리더니 편안하게 턴을 시도합니다. 우아한 동작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어이쿠야 비틀비틀 중심을 잃고 맙니다. 아, 민망해. 자, 이번엔 촬영 카메라에 관심이 가는지 그 앞에선 감미연 씨. 보인다 보인다. 아, 약간 밑에서 봐야 되는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벌써 카메라 보는 방법까지 터득한 거예요. 뭐가 좋은데? 여기서? 아, 좋아가 인물이 좋다는 거야. 아니, 포커스가 잘 맞았어. 얌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죠? 자, 이어지는 촬영! 자동차와 함께 감미연 씨가 등장하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정말 애절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몰입하던 감미연 씨. 중간중간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여주는데요. 또다시 어디론가 가려고 하죠? 운전을 안 해도 다 알아서 이동하는 마법의 이동카를 타고 감미연 씨의 슬픈 연기는 계속됩니다. 쭉. 자, 다시 20세기 여인으로 돌아온 감미연 씨. 분위기만 봤을 때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는데요. 촬영을 위해 감정을 실어 노래를 합니다. 평소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음색이죠. 감미연 씨 본인의 노래에 맞춰 뮤직비디오용 립싱크를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너무 귀엽죠?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의견도 구해보던 감미연 씨. 다시 한번 입모양을 맞추며 성숙해진 음색으로 진지하게 노래하는가 싶더니 자, 이렇게 주변의 눈치도 살핍니다. 자, 타임 다시 맞춰. 실수를 한 게 미안했는지 표정이 살짝 민망해지죠? 한번 틀어봐, 처음. 자,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노래를 부르는 감미연 씨. 컷사인과 함께 그대로 멈춰라. 상황을 잠시 보더니 귀여운 표정으로 뭔가 말을 합니다. 오, 안쓰러워. 자, 연기하랴 노래하랴 쉽지 않은 촬영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눈물 연기까지 마친 감미연 씨, 감정이 복받치는지 아니면 힘이 들어서인지 좀 촬영이 끝나도 눈물을 그치지 않는데요. 자, 그러다가 금세 좋아지는 모습?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천진한 모습, 지난 9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처음 하는 솔로 활동으로 힘들 법도 한데 씩씩한 모습으로 열심히 촬영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저 어디서 뭐해요? 아, 뭐하긴요. 팬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셔야죠. 이제 베이비복스가 아닌 솔로 가수 감미연으로 2년 5개월 만에 새로운 노래와 함께 팬들 곁으로 돌아온 감미연 씨. 그룹 활동 때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앞으로 멋진 솔로 활동 기대할게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빛난 여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